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이 구정 연휴가 있는 이번 주에는 이 식당 소개 대신 다른 영상들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4일에 다녀온 덕유산 등산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. 겨울 덕유산은 처음 등산해 봤습니다. 기대했던 상고대가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즐거운 겨울 산행을 할수 있었는데요. 이 겨울산은 위험하지만 전 혼자서 조용히 다녀왔습니다. 이 겨울에 산에 가려면 아이젠과 스페츠, 특구 장갑은 필수니까 꼭 챙겨가야 하고요.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무주 덕유산 구촌동까지 갔습니다. 그럼 영상을 시작을 할 텐데요. 이 덕유산 가기 전날 이 무주에서 이 구촌동 가는 버스를 타고 이 구촌동에 도착해서 덕유산 한적봉, 이 정상 을 다녀왔는데요. 이 덕유산 되게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대중적인 코스라고 할수 있는 이 기본 코스를 좀 다녀왔고요. 일단 구촌동에서 출발을 하는 이 코스인데요. 구촌동, 그다음에 백년사, 항적봉, 중봉, 오수자굴, 백령사로 다시 내려와서 구청동으로 오는 코스인데 총 7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. 이 덕유산에서 가장 쉽게 등산을 하는 방법은 이 무주 리조트에서 곤돌라 타고 설천봉으로 가서 설천봉에서 항적봉 다녀오는 코스가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. 저는 이 전날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컵라면 하나 먹고 일단 오전 6시 40분쯤 이 숙소를 나와서 바로 이 등산을 시작을 해줬습니다. 이날 전날까지는 제가 도착한 전날까지는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꽤 내렸더라고요. 일단 뭐 일기예보를 봤을 때 눈이 밤에 내린다고 해서 이제 무주를 갔었는데요. 기대했던 만큼의 좀 눈이 꽤 내려 있어서 이 덕유산 상고대에 기대가 되었고 일단 구촌동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상공 탐방 뭐 매표소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. 일단 도보로 여기까지 한 15분,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일단은 좀 해가 뜨기 전이지만 이곳에서 백년사까지 이제 먼저 목표인데 5km 정도 거리로 한 쭉 걸어가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. 일단 뭐 오르막길 없이 이 평지로만 쭉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. 일단 해가 점점 뜨고 있었고 이날 좀 눈이 꽤 쌓여 있어서 아직 아이젠을 차기 전이었는데 이 눈길을 걷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해는 점점 뜨고 있고 저보다 앞서 걸어가신 두 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. 구촌동 계곡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또 이정표가 나오는데요. 이 칠봉 이쪽은 지금 통제 구간이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항적봉을 가려고 하면은 백령사로 가야 됩니다. 백령사까지 4.3km 남아 있습니다. 일단 쭉 계속해서 이런 평지길을 쭉 걸어가시면 되는데요. 좀 어느 정도 지점에서 아이젠과 스페츠를 저는 바로 착용해 줬습니다.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, 어느 좀 아저씨 한 분께서 눈을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눈길 좀 편하게 갈수 있었고, 가다 보니까 바로 덕유산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. 덕유산 휴게소 이곳에서는 뭐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, 식사도 할수 있고, 뭐좀 다양한 식당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제가 갔을 때 이른 시간이어서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.
구청동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상당히 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줬고요. 그런데 이 평직 기간 구간이 꽤 길다 보니까 은근히 지루하고 지치고 또 힘이 들더라고요. 한참 걷다 보니까 덕유산 백년사 표지판이 있었고 일주문 이렇게 지나서 조금만 더 걸어가 주면 백년사가 나옵니다. 제가 이 백년사 이곳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. 구촌동에서 1시간 반이면 꽤 거리가 있고요. 항축봉을 가려고 하면은 이 계단길을 올라서 이 백년사를 지나서 이제 항축봉을 가시면 되는데요. 저는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없는 이 길이 있어서 한번 걸어가 줬고요. 오수자 굴로 내려오면은 이쪽 백년사로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일단 지도 한번 봐주고 일단 항적봉으로 바로 올라가 줬는데요. 이곳에서 항적봉까지는 이제 오르막길이 쭉 시작되는 좀 힘든 구간이 시작됩니다. 좀 이쪽 길로 올라가도 이 백년사에 이렇게 들어오고요. 백년사 이 대웅정 앞에서 좀 주변 경치 한번 바라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항적봉으로 향했습니다. 이 백년사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되는데요. 자, 앞서 가신 분들 발자국 따라서 저도 항적봉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좀만 더 걸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좀 계단길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요. 일단 계단길 좀 올라가서는 어느 정도 좀 평지길도 있고 조금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계단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숨이 차오르고 좀 제대로 이제 등산을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꽤 이 계단들은 좀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일은 없었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. 또 백년사 계단이라고 이렇게 좀 뭐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. 이제 지금부터가 좀 본격적인 좀 산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좀 눈길들, 좀 눈들이 제법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꼭 아이젠이나 스페츠 착용을 하고 등산을 하셔야지 괜찮고 등산화도 중등산화로 좀 두껍고 무거운 걸 신으셔야지 좀 발목이든 발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정말 계단길 정말 끝이 없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. 어느 정도 쭉 가니까 전망대 같은 곳이 나와서 이곳에서 거의 한 40분인가? 한 그 정도 만에 거의 좀 쉴 수 있었고요. 주변 경치도 구경할 수 있었고 이제 내려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항적봉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어집니다. 항적봉까지 1.5km 남아있네요. 일단 이곳에서부터 또 다시 길을 걸어가줬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길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저는 초행길이었지만 다행히 저보다 앞서 가신 분의 이 발자국 따라갈 수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.
덕유산 정상에 거의 다온 느낌이 들었는데요. 와, 경치는 진짜 좋은데, 와, 칼바람이 장난 아닙니다. 바람 정말 세게 부는 구간들이 있어서, 진짜 춥더라고요. 그래도 좀뭐 저야 좀 준비를 좀 다행히 어느 정도 하고 와서 괜찮았는데, 바람이 정말 소백산 뭐 칼바람만큼 덕유산의 바람도 꽤 세다는 생각 들었고요. 좀 등산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런 경치를 볼수 있어서, 이런 좀 능선 길이든 다른 산들이 포개져 있는 이런 경치 감상을 하기 위해서 좀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름산 뭐 가을산도 좋지만 저는 이상하게 좀 겨울에 산을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. 지금 이 길도 정말 눈 많이 쌓여 있었고 장난 아니더라고요. 어느 정도 오니까 드디어 이제 정상이 거의 다 왔고요. 정상까지 200m만 더 가면은 정상입니다. 이곳에서 이제 이쪽 길로 가면은 대피소로 가는 길이고요. 이 발자국 있는 길이 정상으로 황적봉으로 가는 길이고, 좀 제가 이제 왔던 길을 또 한번 되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눈 쌓여 있는 길 제가 열심히 걸어왔고요. 일단 마지막 이제 정상을 향해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눈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길도 약간 미끄러운 편이긴 했지만, 또 어느 정도 오르니까 이런 풍경을 볼수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렇게 좀 경치를 한번 보고요.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또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마지막 계단길을 올라가면은 드디어 이 황적봉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올라갔는데,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, 일단 그동안 한번 보고 싶었던 황적봉을 이렇게 왔다는 마음에 좀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. 일단은 구촌동에서 출발해서 황적봉까지 한 3시간 10분,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이 백년사에서는 이곳까지 거의 한 1시간, 한 40분,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. 황적봉에 제가 이날 한 오전 10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,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좀몇 분이 계시더라고요. 보니까 이 설청봉 쪽에서 무주 리조트에서 곤돌라 타고 설청봉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. 이 정상답게 칼바람이 장난 아니게 많이 불어서 좀 촬영하기도 힘들었고, 좀이 체온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래 있기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일단 있다가 바로 정상을 좀 구경을 하다가 바로 이제 대피소 쪽으로 이동을 해줬습니다. 우주 덕유산 이 황적봉 이 정상 높이는 1614m로 한꽤 높은 좀 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이제 뭐 무주 리조트 때문에 곤돌라 있으니까 좀 주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적봉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주말에 가실 분들, 혹시 편하게 가실 분들은 이 곤돌라도 미리서 예약을 해야지 탈수 있다고 하시니까 좀 예약하실 분들은 예약해서 타시기 바랍니다. 이 황적봉에서 뭐 우주 리조트 있는 설청봉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고요. 덕유산 전경도 이렇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좋고, 정말 이 산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요. 좀 저는 평일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황적봉 대피소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피소는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금방 뭐한 5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고요. 이곳에서 좀 식사를 하시거나 좀 화장실을 가시거나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저도 이제 황적봉 대피소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이곳에서 숙박하고 이 덕유산 종주를 해도 좋은데요.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매점만 운영이 돼 있고, 매점에서 먹을 거리랑 컵라면도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아침 식사를 뭐 컵라면 하나 먹고 왔는데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서 일단 물만 좀 마시고 다시 좀 출발을 했는데요. 이 황적봉 정상 멀리서 한번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 끊임없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간 날, 이날 사진 찍으러 출사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,
여기 곰도 나오고 그러나 봅니다. 이런 플랜카드도 보이고 좀 고목나무도 있었고 솔직히 덕유산 겨울에 덕유산 오면은 상고대를 많이 기대를 하는데요. 저도 솔직히 상고대가 원흉도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.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영하 10도에 좀 추운 날씨로 좀 이어진다고 했었고 전날 눈도 왔었기 때문에 상고대가 원흉도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기대만큼의 좀 상고대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아쉬웠어도 그래도 좀 눈이라도 쌓여 있으니까 좀 기분은 괜찮았습니다. 하지만 다음에는 좀 덕유산 상고대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다른 분들이 여기에도 눈사람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. 일단 뭐 상고대가 있으면은 상당히 길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좀 상고대 없어도 그래도 좀 걸릴만 했고 이 항적봉에서 이 중봉으로 가는 이 능선 구간은 꽤 아름답고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곤돌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이 중봉까지 걸어가는 이 코스는 꼭 한번 걸어가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코스입니다. 저도 이 길은 처음 가보는데요. 되게 좋았고 좀이 중봉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상고대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 능선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. 대신에 좀이 바람은, 칼바람들은 중간중간 세차게 몰아치더라고요. 여기는 좀 평야처럼 평화롭기도 하고 바람은 많이 불지만 좀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좀 걸어갈수록 좀 상고대들이 더 보여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좀 멈추게 만들고 일단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. 제가 겨울산은 한라산, 뭐 태백산, 소백산 좀 유명하다는 겨울산들은 한 번씩 가봤는데 일단 덕유산에 이 겨울산은 처음이지만 뭐이 정도의 좀 상고대랑 구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등산 코스 시간이든 전체적으로 겨울에 확실히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면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는 솔직히 태백산이 좀 낫고 가장 편안하고 좋긴 합니다. 그래도 덕유산도 좀 저는 이제 뭐 1박 2일로 잡아서 오긴 했지만 좀 차를 타고 다니면은 하루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항적봉에서 중봉까지는 이 능선 길이기 때문에 30분 정도면은 좀갈수 있는 거리고요. 이 중봉에 도착하면은 이 전망대가 있어서 주변 경관을 쫙볼 수가 있는데요. 와, 이 경치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오수작교로 가는 길이고요. 일단 지금 이제 보이는 이쪽 능선길은 이 남덕유산 쪽으로 가는 길인데 다음에는 남덕유산 쪽으로 향해서 종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일단 넓은 평야도 보이고 산들이 끊임없이 보이는 이 경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런데 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오랫동안 있기 힘들어서 바로 좀 내려갔습니다. 보통 다른 분들, 덕유산 다녀오신 분들 영상 유튜브로 다른 분들 봤었는데요. 그분들은 어떻게 갔는지 진짜 상고대 많은 날잘 갔더라고요. 저는 하여튼 좀 2월 달에 가서 그런지 1월에 갔었어야 했는데 뒤늦게 간게좀 아쉬웠고요. 저는 이제 중봉에서 이 동엽역, 이 남덕유산 쪽이 아닌 오수자굴,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서 중봉에서 오수자굴까지는 1.4km 구간이네요. 일단 내려가는 길 봤는데 조금 뭐 평지길로
걸어가나 싶었는데 바로 내리막길이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 들어서 좀 촬영은 잘 하지 않았고요. 일단 조심해서, 최대한 조심해서 뭐 아이젠을 찼어도 이 스틱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. 일단은 겨울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안전이기 때문에요. 안전한 산행을 항상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내리막길 내려오니까 좀 이렇게 능선길들 또 능선길은 아니죠. 좀 평지길 있고 좀 충분히 걸어가기 되게 괜찮았고요. 약간 좀 내리막길 구간이어서 썰매 타는 기분으로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. 왔어도 좀 500m 정도밖에 안 내려왔네요. 다시 또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오수자굴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중봉에서 오수자굴까지 저는 아마 한 1시간? 1시간 50분? 50분, 1시간 정도 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계단길 내려오니까 바로 오수자굴이 있더라고요. 오수자굴은 이 오수자라는 스님이 이 굴에서 득도를 하였다고 해서 오수자굴로 이름 붙였다는 이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오수자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오수자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오수자굴 같은 경우에 이다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좀 놀랄만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요.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다는 이 역거두름을 볼수 있는 그런 굴입니다. 저도 역거두름은 예전에 이제 연천에 있는 고대산 이 역거두름을 본 적이 있는데요. 그 고대산 역거두름 빼고 두 번째 보는 역거두름이고, 역거두름이 그렇게 크게는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귀여운 모양으로 정말 많이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일단 편안하게 이렇게 안까지 들어가서 만져볼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자연은 진짜 신비로운 것 같기 때문에 좀 자연 환경을 잘 지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수자굴에서 이제 다시 백년사로 이제 내려가는데요. 이 백년사로 가는 길은 거의 이제 구청동 계곡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저도 이제 앞서 가신 분들의 발자국 따라서 내려가 줬고요. 길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평지길이랑 뭐 바위길 이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좀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구간이 좀 길게 있지만, 그냥 앞서 가신 분들의 발자국 따라서 걸어서 좀 편안하게 갈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길들이 좀 뭔가 재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점점 좀 길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. 산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되게 좀 힘든데 내려올 때는 좀 무릎 살짝 아픈 것 빼고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오수자굴에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좀 내려왔나? 1시간 조금 더 됐나? 그 정도 내려오면은 제가 아침에 지나갔던 백년사로 이렇게 갈림길로 나오는데요. 일단 백년사 이곳까지 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곳까지 2.8km 거리였네요. 아마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처음으로 가본 이 겨울 이 무주 덕유산 등산기였는데요. 좀 남들처럼 재미있게 좀 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요. 일단 등산 겨울에 이 덕유산 가실 분들은 좀이 코스들 좀 자세하게 찍어 봤으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한 겨울에 혼자서 가도 좀 안전한 산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저는 뭐한 7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, 좀 곤돌라를 이용하거나 짧게 다녀오실 분들은 뭐 3시간, 4시간 이 정도 시간에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산이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은 가을이든 여름에 이 계곡길 따라서 그냥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